스타트 위로 실패하고 나왔습니다. 네. 하신 다음에 실패에다가 퍼플에 새 퍼플 넣어서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좋아요. 아쿠아프로틴A 세포가 항제가 항원제가 모발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아쿠아프로틴A가 항원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피카에서는 아쿠아프로틴A를 늘 퍼프에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하게 발라주시면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연하는 있지만 약간 늘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C2로 했는데 C3로 해서 C3하고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하 보겠습니다. 2차 연하는 지금 연하 환원제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C3에다가 케라틴과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앞전에 묶어있던 펌체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C3에다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한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강제로 걷어내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C3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한 것을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흔착흔착하게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퍼플로 뿌리 세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카는 공이 길어서 길이의 섹션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mm로 초콜릿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글러브가 45도에서 하나, 둘, 셋 살짝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45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고 옆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뿌리가 살지만은 자, 16mm를 그대로 화면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가려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이 상태에서 살짝 돌려주신 다음에 살짝 빼주세요. 그러면 더블로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세션입니다. 자, 한 바퀴 반 정도의 랜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붓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이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빗을 빼시고 연예인 몇 개를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죠? 자, 돌리신 다음에 피카는 볼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벌써 먼저 됐네요. 내 앞으로 당겼다 누르셔서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네. 첫 번째 판넬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뜸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아이롱은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올라오죠? 그치? 천천히 돌려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몇 개를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를 덮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 살짝 다려주세요. 또 한 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 살짝 다려주세요. 일단 어떻게요? 수분이 건조대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다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왼쪽 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22mm. 네, 22mm를 하신 다음에 자, 빗하고 아이롱으로 붙이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면 끝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빗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가려주시고. 긴 면적을 활용해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에어팜을 살짝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빼주시면 됐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약간 수분이 건조가 됐으면 허리를 검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2mm입니다. 22mm.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볍게 올라옵니다. 억지로 강제로 당기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8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털이 굉장히 잘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털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제가 연예인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천천히. 한 바퀴.
상태에서 천천히. 일반 원건보다 이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배 앞으로 당기신다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7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색상을 겹치셔가지고요, 예, 잭을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롱,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5초씩만 집어주세요. 그러면 펄감이 균일하게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펌이나 직공하실 때 연예인 펌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초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주녀들은 이제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네,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염색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의 우리 흑자 매뉴얼이죠. 아쿠아프로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고발성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CA는 피카의 뿌리 펌 전용 펌제입니다. 원장님들한테도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피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머님들은 커피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진풀이에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진풀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